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03페이지 도급이죠.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주택관리사 핵심 요약 민법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핵심 요약 강의를 들으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부분을 기본 강의 부분에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시면서 이 핵심 요약 강의에 있는 모든 내용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은 평균, 민법은 한80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안다고 합격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핵심 요약 강의 내용과 교재를 반복해서 수십 번 반복하면 되겠죠. 양이 많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수업이네요. 자, 도급입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일단 도급의 개념은 뭐예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라는 계약이 도급계약입니다. 일단 도급계약도 낙성계약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도급인의 의무에 가지고 보수 지급 의무죠. 자, 보수는 언제 지급하느냐? 만약에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거고요. 인도할 필요 없는 경우는 완성 후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자, 공사를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이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우리 판례가.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순간 저당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에 도급인이 응해서 설정 등기까지에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고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인의 의무죠. 일을 완성해 줄 의무가 있고요. 물건이면 인도해 줄 의무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내용은 해제가 있고 대응 감액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이거든요. 특히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인 경우는 해제나 손해배상이나 완전물 급부 청구해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매매에서는 보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매매는 뭐가 없다고요? 보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도급의 경우에는 뭐가 인정됩니까? 고쳐달라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보수 청구권은 매도인에게는 없고 수급인에게 인정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손해배상 물론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뭐할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면책 특약도 가능하고 면제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 해가지고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 면책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면제특약도 가능한데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항, 알면서 알려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존속기간, 제척기간이죠. 원칙 1에서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인도를 요하자면 일을 완성된 때, 종료한 때로부터 1년.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도급인의 담보 책임의 존속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다. 다만 특책 예외가 있는데, 1회 가지고 견고한 건물 등의 하자인 경우에는 10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뭐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도급에 대해서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것도 없고 논점이 되는 것도 많지 않거든요. 자, 대표 문제입니다. 도급계획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4번 보시면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 이게 원칙이죠. 인도와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 인도는 단순한 점유 이전만으로 충분하다.
X입니다. 점의 이전만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위임이죠. 일단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위임이라고 하고요. 위임은 낙성계약인데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다만 특약으로 보수지급 특약이 있으면 유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06페이지 1번 수임인의 의미에서 1.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서 위임 사물을 처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임권이 제한됩니다. 대리나 똑같아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위임을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부수금에서 보고해 줄 의무가 있고요. 수임인이 취득한 취득물 등은 인도 및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또 만약에 3번 금전을 소비했다면 소비에 대해서도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약간 좀 넘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7페이지 수임인의 권리입니다. 자, 1번 보수용권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특약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보수는 후불 일이 끝난 후에 지급하는 거예요. 다만 사무의 비율에 따라 그 보수를 나눠 지급하는 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 상금입니다. 비용은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위임 계약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할 때 비용은 먼저 지급하고 보수는 후불, 나중에 지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수임인의 비용상한 청구권 해가지고 1번 비용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 2번, 3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종류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시는데 자, 해지입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인데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아 그러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거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불리한 시기라도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때는 뭘 해줘야 돼요?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자, 대표 문제입니다. 위임계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수임인이 만약에 제3자에게 일을 위임시켰다면 복대일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는 선임할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에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다면 본인에게 위임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했다면 선임 감독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니 위임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부당이득입니다. 일단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상대방에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반환해 줘야 되는데 하늘에 보신 반환 방법을 가지고 월대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액을 반환할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중요한 것은 210페이지 매뉴얼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선의 수익자는 천전이익범위 내에서 악의 수익자는 전부고 거기에다가 이자도 붙이고 손해도 배상해야 돼요. 얘네가 뭐예요? 제한능력자죠. 그럼 이렇게 그런 거죠. 자, 선이면 현존이익만 악이면 전부에다가 이자도 붙이고 손해배상도 붙인다. 다만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5, 6, 7, 8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불법원인급이죠.
자,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되는데, 무효원인이 반사별적인 경우에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합니까? 반환받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아, 대표 문제죠. 문제 하나밖에 없네요.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1번.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 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없는 거죠. 있다, X. 원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 불법행위죠. 자, 일단 불법행위는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요건 1.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2.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3. 가행위가 위법해야 되고요. 4.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만약에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면 2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감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사용자 책임입니다. 이건 뭐예요? 직원이 잘못한 경우죠. 직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사장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다만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사용자는 일단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데 자신이 감독 의무 등을 모든 것을 다한 경우에는 책임이 뭐가 돼요? 면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 공작물 등 점유자, 소유자 책임입니다. 일단 공작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점유자가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죠. 동물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누가요?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요? 점유자가. 다만 점유자가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측에 여섯 번째 손해배상의 방법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입니다. 그래서 1. 일시금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기금 배상 가능하고요. 3번 명예훼손인데 조심할 것은 사재강공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제관계는 할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4.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대표 문제죠. 자,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기억, 불법행위 이거죠. 불법행위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문제는 뭐예요?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물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네번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겠죠. 그죠? 수급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기억니은 옳아요. 디귿번 제3자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통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동 원인을 발생한 경우에도 일단 보존상의 공작 설치 보존상의 하자를 볼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디귿번은 X고요. 옳은 것은 기억니은에서 3번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핵심 요약간이 끝났고요. 제가 이번 시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됩니까? 반복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요. 수업들은 고생 많으셨고요. 제 강의 듣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